안녕하십니까, 백현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즐거워. 오늘 뭔가 되게 방송하는데 되게 즐겁다. 자, 안녕하십니까, 백현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양님, 한양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두통약은 어디서 구해야 되는 겁니까? 두통약 구하기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통약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일단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때좀 주의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메이브레권을 삽니다. 많이 보셨던 거죠, 이거? 자, 여기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퀵슬롯에다가 정확하게 메이브레권을 달고요. 자, 무슨 약 하셨나요? 쉿, 조용해요. 조용해요. 몰라도 돼. 내가 무슨 약을 하는진. 자, 지금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빠르게 깔 거니까 BGM 좀 흥분되는 거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흥분되는 BGM 뭐가 있을까? 찾고 있는 BGM이 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찾고 있는 BGM이 있어가지고. 장르. 섹시한 음악은 없나? 와우, 소리 커. 소리 커. 깜짝 놀랐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쓰는 거 씁시다. 자, 까볼게요. 야, 흥분된다. 자, 잘 나와야 될 텐데. 몇 개가 나올런지 잘 모르겠네요. 자, 두통약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통약을 얻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침몰선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퀘스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침몰선으로 얻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인데, 왜 침몰선으로 얻느냐? 한 번에 50개씩 팍팍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침몰선으로 얻는데, 아니면 이제 퀘스트를 깨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퀘스트를 깨서 얻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요구 레벨이 있는 퀘스트에서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두통약 같은 경우에는 모험 퀘스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몰선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제 침몰선도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조심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돈은 좀 많이 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2억을 투자해가지고 침몰선 조각이랑 그리고 이제 뭐냐 두통약이랑 그 세계 언어 해설서 모험에 필요한 세 가지 종류죠. 다 얻는 방법이에요. 예. 말이 빨라서 좋아해요. 말이 빨라서 좋나요? 이것 때문에 욕먹었는데. 욕까진 아니고 말이 너무 빠릅니다. 잘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바람에 약간 좀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잖아 있는데, 예. 모험하다 보면 세계언어 해설서 은근히 꿀이에요. 그렇습니다. 모험을 하다 보면 세계언어 해설서가 굉장히 꿀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세계언어 해설서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 관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세계언어 해설서가 있으면요, 세계언어 해설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언어를 해결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언어를 갖고 있지 상관없이 퀘스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만 풀리기 때문에 안에서 나가지만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할 때 있으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백한장님, 카페 디자이너 하겠다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엔 디나라는 애한테 살수 있는 메이브레권 넘버 3입니다. 발음을 조금 더 정확히 하세요. 발음을 좀더 정확히 하고 싶은데요, 제가 혀가 짧아서 그게 잘안 돼요.
메롱을 하면서 메롱을 해서 이제 혀를 내밀어 보면요, 혀가 아랫입술까지밖에 안 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게. 발음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발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카페 주소가 유튜브 소개글에 안 나와 있습니다. 카페 포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아, 그거는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예. 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발음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저도 말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까지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메이브레콘 400개를 써가지고 했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이 강 공장장이고 공장 공장 공장장이 강 공장장이다 이런 거요. 그런 거는 발음 연습인가? 말 속도에 비해서 정확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자, 일단은 물품 파괴 해가지고 숙취해소제 이런 필요 없는 것들 버리겠습니다. 자, 숙취해소제, 표시 리본, 쥐약, 귀환의 바람, 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두통약이 들어왔을 거예요. 두통약. 자, 15개 들어왔습니다. 창렬 아닌가요?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계산 들어갑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자, 아, 이놈의 자, 진짜. 자, 그만해, 자, 그만해. 네이버에서 계산기를 킵니다. 계산기. 자, 계산기를 키고. 자, 뭐뭐 나왔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침몰선지도 162개 나왔습니다. 아까 침몰선지도 다 넣어놨었죠? 162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침몰선지도 162개. 곱하기 개당 60만원 정도 하죠. 60만원을 곱하면은 자, 1십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9720만원 나옵니다. 9720만원 나와요. 자, 9720만원에 이제 자, 9720만원 클리어. 자, 그 다음에 세계언어 해설서. 이거는 안 팔리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는데 가격을 모르겠어요. 세계언어 해설서. 그래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인벤에 검색해볼까요? 세계언어 해설서? 혹시 파는 사람이 있는지 사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복권하시나봐요. 복권이라기보다는 아 복권이지? 복권으로 따지자면은 자, 세계언어 해설서. 초보자 길드, 한양님의 초보자 길드의 가입 조건이 뭔가요? 조건 없습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폴스업 사람이면 됩니다. 폴스업 사람 아니면 못 들어와요. 자, 개당 1000만원이네요. 세계언어 해설서가 개당 1000만원인데 일단 이거 안 팔린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21개입니다. 21개 곱하기 1000만원이면은 2억 1000만원이죠.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에 두통약 15개입니다. 자, 500에 아, 600으로 할까? 자, 600에 곱하기 15개는 자, 9000만원이죠. 도합 이제 4억에 아니 뭐냐 2억에 돈을 들여서 도합 이제 한 4억 정도의 이득을 봤는데 팔린다라는 전제하에 4억이라는 겁니다. 팔린다라는 전제하에 세계언어 해설서는 안 팔려요. 잘 안 팔립니다. 사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라는 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득인데 팔린다는 전제하에 이득인데 일단은 침몰선부터가 일단 1인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통약 1인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언어 해설서 1인분 합니다. 저것만 해도 이득이에요. 예, 두통약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 메이브레콘 3번이었습니다. 디나가 있어야 되고요. 길게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은 팁이죠. 예,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다른 영상에도 제가 메이블의 건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은 이제 돈벌이용으로 메이블의 건을 돌리는 영상이었고 이거는 이제 두통약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침몰선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로 두통약을 약간 얻은 다음에 침몰선을 164개를 바탕으로 침몰선을 좀 돌리시면서 같이 이제 두통약을 좀 더 얻어보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유용하고 즐거운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